국감에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류호정 의원과의 질의 도중에 어이, 어이 라고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측의 해명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정의당 측의 입장도 준비를 했습니다. 어이, 들어보시죠. 회사의 마케팅 본부장님 계시죠?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분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원 자격이 첫 번째가 20년 상당인자고요. 딱 3개월이 모자랐는데요. 묻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위 그런데서 기재가 그 용인되진 허위 않고요. 진술로 네. 허위 기재라고 허위? 제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창희 대표는 혼잣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당 측에서는 그 해명이 더 구차하다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회사의 마케팅 본부장님 계시죠?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분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원 자격이 첫 번째가 20년 상당인자고요. 딱 3개월이 모자랐는데요. 그렇지 않나 그렇다고 싶습니다. 해서 허위 그런데서 기재가 그 용인되진 허위 않고요. 진술로 네. 허위 기재라고 허위? 제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류호정의 어이, 공영홈쇼핑 대표 해명. 문재인 대선 캠프 홍보 고문 출신이고요.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제작한 인물입니다.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만약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공영홈쇼핑 측에서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이, 발언은 호칭이 아니라 감탄조사와 같은 혼잣말 표현이다. 그러니까 혼자서 어이, 라고 한 거다. 누굴 지칭한 게 아니다. 감탄조사, 어이, 라고 한 거다. 라는 해명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에 대해서 정의당 측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순간 저도 어이라고 되물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제가 사장님 친구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언론사 대응해서 단순 감탄사였다는 식으로 정정 보도할 수 있도록 뭐 했다고 지시하셨다던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저는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아마 문맥으로 봤을 때 허위라고 이야기했던 것 네, 같은데요. 뭐 만약에 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다시 네, 재차. 뭐 그렇게 할수록 구차해지는 건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고 국민들께 답변한다는 태도로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만약에 검찰 수사권은 아니지만 검찰 출신이니까 명명백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 어이! 이게 류호정 의원을 지칭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공영홈쇼핑 측의 해명대로 혼자 뭐 어떤 감탄조사 어이! 이겁니까? 제가 볼땐 지칭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얘기를 하는데 딱 끼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뭐 의식은 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잠재적으로 아예 어린 국회의원이 딱 그렇게 어떤 자기 모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이라는 것은 친구 아니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쓰잖아요. 그런 것이 무의식주에 나왔다고 보고요. 근데 어이가 아니고 허위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정말 구차한 변명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 좀 조심하겠다, 사과한다 이렇게 끝냈으면 참 좋았을 걸로 보이는데 난저류 의원은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여당, 야당 초선 의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낸 의원이 정의당에 류의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초선을 했지 젊은 청년을 정치를 보내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준게 저는 류호정 의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제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다른 일본 초선 의원들은 어떤 정치적 이념에 너무 진영의 논리로 가고 있는가에 비해서 류의원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초선으로서 또 젊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신선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최창희 대표가 이제 지칭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김광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근데 저 말씀이고. 순간을 보고 뭐 저건 무의식 중에 나온 얘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모멸감을 준다랄지 무시하려고는 아니었지만 잠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개인적 견해인 것 같은데요. 김변 박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홈쇼피 측의 해명이 정의당도 반박을 했어요.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감탄 조사였다고 둘러댄 점은 더욱더 어이가 없다. 네. 뭔가 어이를 어이가 없다라고 네. 받아친 것 같아요, 정의당. 이거 누가 봐도 허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하고 그냥 감탄사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이 최 회장을 만났을 때 있는 직원들이 얘기하다가 어이 이렇게 얘기하고 아 죄송합니다 그냥 혼자 감탄사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 만약에 직원이 네. 최재형 사장에게 같이 대화하다가 어이 하고 아 이건 뭐 그냥 혼자 했던 감탄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국회의 권위를 이런 방식으로 깡그리 무너뜨렸던 감탄사 혼잣말의 원조를 찾자면 누가 뭐래도 추미애 장관 생각이 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소설 쓰시네라고 얘기하고서는 혼잣말이었다 얘기하고 그 뒤에 와서는 또 장편 소설 쓰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국회에서 류호정 의원 등 의원들이 질문하는 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대상자들이 와서 어이라고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럴 때만큼이라도 여야가 여당 야당 따르지 말고 입법부의 권위를 세우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질의할 수 있는 이 권한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류호정 의원에게 힘도 좀 실어주고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 발언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나서서 추미애 장관한테 호되게 뭐라고 질타도 좀 하고 그렇게 국회의 권위가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그 문재인 대선 캠프 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그 만드신 분 맞습니다. 그 앞에 이제 항상 사람이 먼저다 앞에는 어이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이제 최창희 대표가 뭐 곧 박수현 의원님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 호칭을 이렇게 그 지금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막 서로 이렇게 말이 막 섞여 있는 와중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의도가 없는 실수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뒤에가 문제죠. 저분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담긴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낸 분이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나 세대 감수성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뒤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슬로건을 만들어낸 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돼요. 결과적으로 앞에는 의도성이 없었다는 건 우리가 다 합의할 수 있지만 뒤에 해명하는 과정은 거기에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만들었던 슬로건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진심을 담아서 사과했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예.